시즌1 팀의 5년 만에 재대결이었습니다. 흉스프레스와 인기현상의 대결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제발. 팬텀싱어 최초로 수능 금지곡 같은 중독성 강한 노래를 선보였던 흉스프레스. 그리고 천국을 맛보게 해줬다 인기현상의 성스러운 무대. 진짜. 자, 빨간 별이면 흉스프레소, 초록 별이면 인기현상. 자, 빨간 별이냐 초록 별이냐. 아, 진짜 좋았다니까. 아니야. 현상. 난 빨간 별 들어간 것 같아. 현상. 현상. 자, 5년 만에 두 팀의 흉스 재대결. 오늘의 결과는? 이 별은 우리 형수에게 알았어. 내 마음속에서 너희가 진짜 이겼어. 진심으로 너희가 이겼어. 진짜로 너희가 이겼어. 이내가 이겨라. 두 분 되었는데요. 인기현상! 인기현상! 브라비! 인기현상! 인기현상! 정석으로 보여줬어. 그죠? 자, 두 팀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브라비! 브라비! 됐습니다. 다 어쨌든 도전이었네. 둘 다 너무 잘했는데.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가벼워. 아우. 우리 대신이 때문에. 진짜. 내가 그래서 잊지 않고 얘기했어. 기가 막혔어. 아, 고마워. 진짜 너무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